아, 후덕 좀 아쉽네. 많이 못해가지고. 한번 뒤면 나의 초밥이 오겠군. 밥 먹어야지. 님들, 컨텐츠 추천 좀. 컨텐츠 추천 좀 해주세요. 먹으면서 할거 생각을 해보자. 밥이 아직 안 왔어. 1분 뒤에 도착하네. 아, 밥 왔다! 잠시 후. 아, 추워서 신나게 뛰어가다가, 아, 침대에다가 무릎 박음, 개 아픔, 미친. 아, 겁내 아프네, 진짜로. 아. 라란. 초밥에 와사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취향에 맞게 넣어드세요. 모밀. 와사비랑 간장. 아, 무릎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 겁나 선생님, 아파. 괜찮아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하세요. 초밥 먹어야지. 새우초밥과 소고기초밥이 둘다 있습니다. 어, 이거 쎄! 아, 이렇게 넣은 거야? 오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뭔가 대참사 날 각인데? 여기서 딱 잘라서 쫙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안 됨?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됨? 될것 같은데? 안 되나? 짤주머니식 개봉. 그릇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됨? 얘를 어떻게 함? 여기를 딱 잡고 뺀 다음에 어떡하지? 빵꾸를 내볼까? 아니면 얘를 그냥 이렇게, 아, 국물을 먼저 할 걸, 면을 먼저 하지 말고. 아, 국물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 바보가, 바본가 봐. 비닐째 넣으면 비닐이 지지잖아. 비닐이 면에 닿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게, 면부터 넣었어? 그니까. 아닌가? 상관없나? 넘치는 것보다 비닐 지지가 좀 닿는 게 낫나? 뚜껑을 면에 다시 넣어. 아, 면을 뚜껑에 다시 넣고. 짜란. 님들,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 넘친다!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구멍 내자. 난 구멍이 좋다고 봐. 아, 비닐 지지가 나, 그냥? 내가 이미 손으로 다 했는데, 어떡해? 아, 먹을 거 장난치는 게 아니고! 아니, 여기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님들? 비닐 넣은 상태에서 구멍 내. 알았어. 좀 지지로 먹겠습니다, 그럼. 아니, 국물을 좀 이쁜 데다 담아줘야지. 그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놔주면 어쩝니까? 그러고 이제 비닐로 봉다리 이렇게 마라탕 붓듯이 이렇게 쏘라라 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짜란. 마라탕은 다 이렇게 먹잖아요. 좋았다. 해결! 먹기 힘들다. 그러고, 김장. 와사비. 와사비. 와사비, 근데 이거 일회용 이거 와사비 좀 싫더라. 뭔가 깔끔하게 안 나와서. 와사비 4개나 줬네? 몇개 넣어야 되지? 초밥용 와사비라고요? 에이, 와사비에 초밥용이랑 그게 구분이 어딨어. 와사비 많이 많이. 근데 냉모밀에 뭐 아무것도 없고 면이랑 국물밖에 없... 아, 아니네. 여기 김이 있었네. 오해할 뻔했어요. 뭐야, 파 없냐? 파? 파랑 무, 간무. 그니까 간무 어디 갔어? 안에 있나? 아닌데, 이건 초밥인데. 간무가 없어. 아이, 근본이 없네 여기. 망했네 그냥. 다시 안 시켜 먹어. 아니, 뭐 파도 없고 무도 없고 국물에 면밖에 없어요. 소고기 초밥. 소고기 초밥에 있는 파였다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나좀 똑똑한 듯. 아, 근데 소스가 묻어 있네. 소스 최대한 안 묻은 쪽으로. 얼마 없다. 소스 한번 빨고 넣자고? 진짜 개싫어. 아, 근데 간무 안 주는 거 진짜 좀 저거긴 해. 선 넘긴 했어. 아무튼 이렇게 새우초밥, 소고기초밥, 냉모밀 이렇게 익혀보았습니다. 맛이가 있겠죠, 아주? 잘 먹겠습니다. 간장 어디다 놓지? 간장을 여기다 짜자. 뚜껑에 짜자. 간장 그릇이 너무 넓어요. 근데 이거 찍히긴 하냐? 짠. 간장 그릇이 상당히 넓어요. 기울여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새우초밥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가 없대서 와사비 넣고. 짠. 새우초밥.
아, 고마워. 새우초밥 맛이에요. 아니, 밥도 너무 성의가 없어. 밥 생긴 거 봐봐. 누가 봐도 기계로 뽑은 밥 모양이야. 이 집은 안 되겠다. 하지만 가격이 싸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초밥 맛 구분도 못해요. 초밥 틀로 찍은 그 모양이야. 소고기 초밥. 국물 어떤지 먹어봄. 그냥 모밀이야. 나쁘지 않아. 근데 아는 맛 먹으려고 먹는 거야. 초밥도 그냥 초밥이고 모밀도 그냥 모밀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간장을 찍어 먹기가 너무 귀찮다. 먹고 간장을 마셔. 자, 그냥 미리 다 마셔놓을까? 그럴까? 이따 간장 찍기 귀찮으니까 미리 마셔둘까? 와사비도 미리 다 퍼먹죠? 근데 약간 간장 찍다가 밥이 부서질까봐 그게 걱정이야. 왜 기안84처럼 먹냐? 뭔 소리예요. 근데 약간 기안84님처럼 사는 거 좀 좋아. 아니 약간 세상 사는데 약간 그런 게 없잖아. 까탈스러운 게 없잖아. 너무 까탈스러워도 힘들어. 나쁘게 말하면 그냥 더러운 거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겨도 아 그런 거 없다 하고 이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는 모습.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없다 하는 거. 아,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냥 너무 깨끗하게 살면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대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 몸이 면역력을 못 질러서 자그마한 병균만 들어와도 으악 난 이걸 이겨낼 수 없어 깨꾸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어, 배불러. 큰일 났다. 언니 여자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언니 모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할 듯. 근데 초밥은 아까우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깨를 뿌려주지? 난 깨가 싫어. I hate 깨. 자꾸 우리나라는 음식을 완성을 하면 위에다 깨를 뿌린단 말이지. 깨가 고소한다고? 어우, 배 터지겠네 그냥. 난 정리를 좀 하겠음. 후식. 오늘 초밥을 먹었으니 후식도 생선으로. 짠. 떡, 붕어 싸먹고. 인간은 도구를 쓸 줄 아는 생물이죠. 생선. 짜란. 와! 오, 되게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니까. 나도 지금 저렇게 방송 보니? 그래, 니들은 그 안방에서 편안하게 다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면서 막 방송 보고 그러는데 응? 나도 그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냉동실 있었는데도 이렇게 녹았지? 뭐 불사가 좀 그래? 그런가? 귤도 가져왔어요. 응? 귤. 제가 저글링 보여드림. 잘하지. 어, 하면 할수록 잘하지. 세 개로 어떻게 해, 근데? 세 개로는 어떻게 하지? 하나 던지고, 구워주기 옮기고? 그게 돼? 야, 내가 멈췄어. 그게 되나? 하나를 던지고, 아, 두 개를 던져야 되나? 아, 세 개를 어떻게 하지?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떻게 함? 아, 세 개를 어떻게 하지? 세 개를 안 되는데. 던지고, 던지고, 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넘기고, 받고. 아, 그게 안 돼, 동시에. 못 돼. 아니, 어떻게 봤지? 뭘 먹기나 합시다. 어, 힘들어. 어우. 아, 손톱 밑에 귤 끼는 거 싫은데. 아, 뭔가 귤이 이렇게 있으면 저글링 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 에이, 다들 그러면서 아닌 척 한다. 귤 멍듬? 원래 귤은 때려야 맛있어지는 거 몰라요? 원래 귤 때려서 말랑말랑해져야 맛있음. 진짜, 진짜로. 진짜로. 때려가지고. 얘가 말랑말랑해지면 진짜 맛있어요.
귤처럼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짠. 귤. 근데 귤이 너무 허연 게 많다. 나락도 락인 것처럼 귤락도 락이다. 락인데 왜 버리냐고? 락이니까. 락이 두 개면? 락앤락. 잘 깠다, 그지? 주황색이 됐어요. 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하이. 뭘 돌려...